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 14장 2절에서부터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참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호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되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것, 나는 덤의 기업을 얻은 자가 되리라.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 혼자 정복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함께 열두 지파의 용사들이 다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정복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는 다 함께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열두 지파를 한 무리, 야곱의 한 아들들로서 한 이스라엘 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일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영적 용사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영적 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나누었었죠. 영적 용사가 아무리 용맹하고 아무리 칼을 잘 다룬다 할지라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냐면 전쟁에 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더라.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여리고 성에
무너진 사건이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 위해 함께했을 때 이루어졌다. 왕이 행차를 하실 때 앞으로 뒤로 무장한 군사가 있고 가운데서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왕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누가 있고 무장한 군사가 있고 우리 뒤에 또한 군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군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앞서 행하더라. 근데 우리 앞서 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이 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처럼 구원어를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 돕더라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에게 돕도록 와서 우리 앞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말했고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분이 왕으로 주로 자정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그러면 무슨 약속이다? 나의 주, 나의 왕이 되고자 하신 약속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통치가 되길 위해서다. 그래서 내 안에 역사되어진 건 하나님의 주권만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4장에 우리의 재판자는 한 분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왜 마귀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자신을 높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높였기 때문에 그가 반역자가 된 거예요. 사타나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디아볼로스, 마귀가 된 거예요. 같은 존재이지만 이름이 다른 것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타나스.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디아볼로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내가 입이 되어지는 건 그건 아주 확실하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모여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뭔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다른 무리를 만드는 거, 이게 전부 분리시키는 이간의 영이고 마귀의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게 하는 부르심을 부르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또 한 뜻, 너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 뜻을 내가 같이 갖는 자로서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건 동역자다 그 말이에요. 친구는 길을 갈 때 함께 가는 게 친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갈 때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근심하면서 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함께 동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뭔가 평안이 왔고 속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면서 눈이 열려진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할 때 우리만 혼자서 두려워하며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나아가는 길에
평안을 비는, 복음을 비는 이 모든 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거야.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뜻이고, 신약에서 표현하는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곧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도록 양식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곧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왜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동역자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것도 동역자의 일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키를 만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야 반역자 마귀를 진멸할 수 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신 그 일에 동역한 게 아담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형상대로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그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하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이 계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근본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의 범죄를 아담이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대로 수용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계획이 이미 있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동참을 했더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동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은 그 동참하는 일에 한 일예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참 구원인 것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구원인 것이 안 나타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삶도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은 한 믿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망, 부활 생명을 소망으로 하는 한 소망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 모든 행보를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즉 이 땅에서 육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에게
태평성대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모두가 함께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은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그들이 기다렸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전쟁을 했을 때 하나하나 전쟁에 이기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더라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먹고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아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다 이루었지만 우리의 몫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아있었어요? 450년 후에 다윗이 그 열두 지파를 다 통일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 기간이 남아있었고 그때가 되어서야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도록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계속적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어쫓는 싸움. 그러나 아직 다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이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땅을 분배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낼 때 다 쫓아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지파가 도와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정복할 때는 함께 진군하며 싸웠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지파대로 다 땅을 분배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는 각각 자기 땅에 있는 지파들은 자기가 관할하고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가 지배하고 종으로 삼고 다 각각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진리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각각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은 여러분이 싸워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지배하는 것도 여러분이고 그러나 열두 지파에게 준 동서사방의 모든 땅의 경계는 분명하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차지해야 돼요.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지를 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저거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땅 쟁취 못했어요. 근데 갈렙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모세가 그 약속했고 그 모세가 약속한 거 여호수아 당신이 듣지 않았느냐. 이제 나에게 이 땅을 덤으로 더 주어라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은 40세였지만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창창하다, 젊다, 힘이 있다, 전쟁을 할 힘이 있다. 이 말은 갈렙이 건강했구나, 85세가 돼도 정정했구나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85세가 되어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차지하도록 갈렙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강건함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강건하게 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약속을 가진다입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약속을 하셨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갈렙이 약속받은 이 땅 기업으로 얻는 거 덤으로 더 준다고 하는 거 이거 당연히 나에게 주시다는 얘기예요.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헤브론 땅에 철병거를 가진 자들이 있었고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 했다고요.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약속을 가졌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취하리라. 우리 믿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빌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게 있었어요? 그가 굶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고단 가운데 있었던 걸 줄줄이 다 말해놓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고난에도 처하고 굶주림에도 처하고 핍박에도 처하고 가진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것을 믿고 내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려면 좀 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굶주려도 흔들리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그는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바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나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이걸 취할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갈렙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덤으로 그 땅을 취했어요. 그 믿음을 보고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이 갈렙을 보니까 어떤 자였느냐 하면 열두 지파의 정탐꾼을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열 지파는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백성들이 울고 불고 간담이 녹아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한 두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올라가서 싸우자 능히 취하리라고 말했어요. 올라가서 싸우자 능히 취하리라. 왜? 가보니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사람들이 안악자손처럼 장대하고 그런데 갈렙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하리라. 야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차지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능히 이것을 우리의 것이 되었지리라. 취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어. 이 좋은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당연히 차지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자 취하자 한 거예요. 그에게 이 고백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 나머지 사람 우리가 그들 안덕자손을 보니까 그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갈렙처럼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능히 이룰 수 있어. 싸우자. 취하자. 하나님이 취하라 그랬어. 이 땅을 취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취해야 돼. 그러고 나아가 싸울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저 사람은 땅에서 권세자야. 저는 저 사람은 뭔가 유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대적하기엔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나는 그 앞에 메뚜기 떼 같아. 하겠느냐라는 거야. 오늘 이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은 그들이 안악자손과 같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것을 취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능히 취하리라. 라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야.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다 분배를 했는데 보니까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본문 3절과 4절에 그런데 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각 열두 지파가 하나씩 하나씩 땅을 분배받는데 요셉만큼은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 다 각각 따로따로 받을 거예요. 요셉 하나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둘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와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성전 밖으로 가는 것마다 소성이 되어지고 어장이 세워지고 물고기들이 소성되어지고 생명나무가 세워지는 걸 쭉 말하거든요. 이 말씀 계시록 22장 1절에서 더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지파대로 분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지파대로 분배하는 이 땅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이미 분배 다 받았는데 다른 분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분배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다시 땅을 분배하는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거기에 분배가 되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이때에도 똑같이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고 13절에 말해요. 요셉에겐 두 몫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므낫세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게 한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를 왜 안 줬느냐? 레위 지파는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레위의 기업인 이유는 우리 신명기를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을 찾아보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집트를 평류하며 그의 언약궤를 매기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이날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 이었고 그의 하나님이 어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별하여서 주의 언약궤를 메었고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주를 섬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궤를 메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섬긴 자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예요. 율법에서의 레위 지파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그리고 축복을 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그의 기업이 되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세상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그냥 하늘에서 떡을 떨어지게 해서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레위 지파를 섬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일을 드려서 레위 지파에게 섬기게 하고 또 그 땅들을 나눠준 땅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주게 했고 따로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지파들마다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얻은 땅 중에서 준 것을 그들의 소유로 삼았고 각 지파가 십일로 드린 것으로 그들이 먹는 양식으로 삼았고 하나도 그들은 땅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문제가 되었느냐? 우리 신명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4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성문들 안에 거하는 레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는 그가 이라. 그리고 28절에 3년 끝에 그 소산에 11조를 내게 하죠. 그러니까 매 해마다 11일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3년마다 11일을 또 내게 해요. 3년마다 11일을 내고 그것을 그 성에 두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것을 비축하게 해놔요. 성전에 쌓게 해놓고 29절을 보면 유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식을 삼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타국인들, 또 아비가 없는 사람, 과부 이런 사람들 그것을 먹게 해요. 그래서 11조는 타국인이지만 그곳에 와서 살면서 이스라엘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비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과부, 누군가의 도움으로 기업을 가지고 땅을 가꾸고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와 같이 이것을 먹고 누리시고 배부를 수 있게끔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잘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섬기지 않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레위 지파가
유리방황하고 떠나가고 제사장직을 버리고 땅을 가는 자가 되어지고 종살이를 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떠세요? 주중에 일하러 다니고요.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있고요. 이거 다 뭐죠?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성도들이 섬겨야 돼요. 성도가 섬기고 성도가 양식을 공급하고 성도가 그 모든 것을 공급해서 살게 되어지고 성도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봉급 주면서 그냥 뒤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목사가 아예 나는 봉급 안 받을래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성도들이 십일을 드리고 그 십일이 쌓아서서 그렇게 이와 같이 하게끔 하니까 성도들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십일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주여 내가 십일을 100만 원을 드리게 주시옵소서 해서 십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십일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고 이와 같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국인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네가 잘했구나 하고 너를 복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복이 오는 거예요. 각각에게 기업은 다 주되 그 기업을 어떤 사람은 땅을 더 많이 얻었어요. 왜? 숫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숫자가 적으니까 땅을 조금 얻었어요.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 불평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들은 똑같이 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주신 그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보를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것은 보이는 교회 를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돈을 많이 치부해서 대형 교회를 짓고 돈이 많아서 쌓아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어지죠. 어느 교회는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게 아닌 거예요. 십일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먹고 그들이 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라는 건 타국에만 헌금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위에 가난해서 목사가 온전히 주의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온 만큼 그걸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더 복에 복을 주는 거예요. 십일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아니라 3년마다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일 한 번도 드리기가 아까운데 계시록을 가서 7장을 가보면 인을 치는 14만 4천인 거기에 레위가 들어가요. 근데 단지파는 빠져요. 요셉의 두 아들은 다 들어가요. 하나는 므낫세로 하고 하나는 요셉으로 명명이 되어지지만 그 요셉은 둘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단지파는 빠지고 그 대신에 레위지파가 다시 들어가서 12이 되어지고 14만 4천인이 되어져요. 그 14만 4천인이 숫자 14만 4천인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열두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인인데 이 14만 4천인은 예수로 인을 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성결, 이렇게 여기다가 패를 다르죠. 금패, 정금으로, 즉 주님의 성결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바로 성결은 우리의 모든 생각, 여호와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나는 그냥 순복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냥 나를 드리면 나머지 건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걸 더해 주신다는데 그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뜻이 있어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정복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함께 전쟁을 치렀지만 나중에는 다 땅을 논하주고 각자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갈렙과 같은 사람은 주소서 하고 차지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블레셋 군대들이 일어나고 아낙 자손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한 거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이 덤의 기업을 받았는가? 갈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은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성실한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성실한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마다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아, 네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기업이 되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영혼들 나에게 붙이시면 저는 내 영혼이 되리다. 여러분이 자녀, 남편 또는 아내, 내 형제 내가 저를 밟고자 하면 밟어 취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충성된 증인이고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니 내가 가는 것마다 밟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 그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어장이 세워지고 물고기가 다 살아 일어나는데 바다도 소성이 되어지더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가면 이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마다 영혼을 살리고 가는 것마다 어장이 세워지는 거기에는 어불과 세워지고 제자를 삼게 되어지고 거기서 영혼들을 살리게 되어지는데 바다 쓴물로 인해서 변질되었지만 그것도 다 소성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고 정복한 만큼 땅의 기업이 다시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한 말. 민수기 13장 30절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해요. 33절을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앞에서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를 따르면 갈렙처럼 덤의 기업을 얻는데 이 덤의 기업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 요거 가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거야 라고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죠. 더 얻어질 때 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렇게 말해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온전하고 성실한 마음 또 충성된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하였어요. 그리고 능히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하리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지만 혼자 해야 되는 게 있고 믿음으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쟁취한 자의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 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사울은 처음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럴 때 숨어버렸어요. 겁이 많은 거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모두가 다 옳다. 왕감이다. 사무엘도 인정할 만큼 이보다 더한 자가 있겠느냐 할 만큼 너무 외모가 좋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온전해서 그들의 나라에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진 거.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하나 주셔요. 아말렉 자손을 다 제거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가는 일에 아말렉 자손은 당연히 제거해야 돼요. 한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제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남기면서 제사를 지내기에 좋아 보여서 남겨나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아 보여서 이것을 내가 드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절부터 23절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은 점치는 죄와 우상을 섬기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울에게 그 일을 명령한 거고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보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내쳐졌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셔도 그것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얘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하는 역사도 했어요.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로 옮겨갔어요. 다윗은 어때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였고 그리고 늘 주님께 묻고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비록 그가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져서 쫓겨나서 잠시간 동안 유리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자리를 탐한 그 압살롬을 그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겸손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일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압살롬은 아비를 죽이려고 했던 자요. 아비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요. 아비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자기의 위를 높이려고 하는 자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다 차지한 자요. 이 세 왕이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있어요. 사울왕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압살롬과 같은 믿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준 직분 외에 다른 것을 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에게 준 직분대로, 각자에게 준 그 사명대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서로가 협력해서 세우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게 주어진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안 하면 갈렙과 같은 다른 사람이 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갈렙과 같은 네 나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어디를 가든
밟는 것마다 네 것이 되어지게 하리라. 그러한 약속을 갖고 올라가자. 능히 취하리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영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악 자손일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 명의 정탐꾼 같으겠느냐,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정탐꾼이 될 것이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정탐을 잘 해라.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가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잘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면 패스. 저 사람은 좀 싸놓아서 안 될 것 같아. 패스. 저 사람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성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갈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취하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갈렙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또는 다윗과 같이 될 것이냐, 말씀을 받은 대로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시고 결단을 아뢰시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